우리나라에는 학교든 학원에서든 외국인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원어민 선생님으로 있는 미국인들이 공통적으로 놀라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닌 한국의 학교 급식입니다. 실제로 학교를 근무하며 급식을 대하는 사람들은 급식에 감탄하며 한국 학교 급식은 미국 급식과 비교하면 최고급 레스토랑 같다라고들 한다는데요. 먹는 것에 진심인 나라답다며 수많은 네티즌들이 댓글로 부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급식은 해외에서 이미 유명합니다. 그 이유는 각 나라의 식문화가 다른 걸 감안하더라도 한국의 급식은 다양한 반찬과 밥, 국으로 구성되어 영양가가 높고 만족스러우면서도 가격은 저렴하거나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이었죠. 실제 미국에서는 음식이 식어서 나오는 게 대다수이고 샌드위치와 사과 그리고 우유를 $3를 주고 사 먹어야 하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또한 대기업들이 쓰레기 같은 음식들을 제공하면서 학교 급식이 패스트푸드가 되어버렸다고 하죠. 어떤 이들은 한국 학교의 급식을 보며 교훈을 얻어 미국 학교 급식이 발전되기를 바라는 마음까지 전했을 정도인데요. 한국의 모든 학교들은 모두 다른 방식으로 급식을 지원하지만 학생들에게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해 골고루 먹이고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목표는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외국에는 음식 알레르기나 음식 과민증을 가진 사람이 많아서 견과류, 유제품 특정 과일이나 채소 생선이나 육류에까지 알레르기를 일으키곤 하는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음식 알레르기가 적은 나라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영국에서는 한국 급식에 대해 무척이나 부러운 시선을 보낸다고 하는데요. 해외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영국의 급식은 악명이 높습니다. 도대체 영국 학교 급식 수준이 어느 정도길래 이렇게 급식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것일까요? 영국의 음식은 세상에서 제일 맛없는 음식, 가장 기괴한 음식, 이런 불명예스러운 수식어가 꼭 붙습니다. 영국 여행 가면 PC&칩스 먹을 시간에 맥도날드나 가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악명이 자자한데요.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아이들이 먹는 학교 급식에도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학교 급식을 먹을 바에는 밖에서 패스트푸드 등을 사 먹다 보니 영국 교육 당국의 고민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급식이라는 개념을 처음 만든 것이 영국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영국 사회는 크게 발전했지만 빈부격차는 심하게 벌어졌고 저소득층의 식사는 점점 더 부실해져 어린이의 영향은 심각한 상태가 됐습니다. 전쟁 당시에는 신체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늘어나자 그제서야 위기감을 느낀 영국 정부가 어린이들의 영양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급식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처음 급식을 시작했을 때에는 영양학적으로 나쁘지 않은 식사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70년대 경제공황이 닥치자 당시 총리였던 마가렛 대처는 복지 축소와 민영화 정책을 학교 급식에 적용해버렸고 사기업의 경쟁 입찰로 학교 급식의 질은 형편없이 뚝 떨어졌습니다. 기업은 이윤 추구가 목적이기 때문에 신선한 채소나 고기 생선 등 좋은 재료로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음식에는 관심이 없었고 최소 비용으로 만드는 싸구려 피자나 버거, 프라이 등 정크푸드 위주의 식단을 제공하면서 질은 점점 떨어지고 말았죠. 그 결과 아이들은 지나친 섬유소 부족으로 만성 변비에 걸리고 그런 급식을 먹고 자라 20대가 되면 성인병이 즉각적으로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1980년 이후로 저소득층 자녀만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자 급식의 질은 더욱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물론 영국에서도 이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영국의 스타 요리사 제이미 올리버였는데요. 그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요리 실력과 스타성까지 갖춰 영국뿐만이라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은 스타 셰프입니다. 집안 대대로 음식을 경영해 어렸을 적부터 요리사를 꿈꾸던 올리버는 대학을 졸업하고 이탈리아 음식점에서 일을 시작한 뒤 요리 스승인 제나로를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나로는 맛있는 음식은 신선하고 정직한 재료에서 나온다는 걸 일깨워주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신념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건강하고 맛있는 요리를 알려주기 위해 SNS 활동도 활발하게 진행하며 대한민국 제주도를 방문해 신선한 해산물을 선보인 적도 있었습니다. 영국의 저급한 급식 상태를 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던 그는 영국 학교 급식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방송에 나온 영국 학교의 급식 식단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버려지는 닭 껍질과 달걀 부산물을 모아 갈아서 다량의 조미료와 지방까지 첨가해서 만든 치킨 너겟, 얇은 식빵 두 장 사이에 치즈 한 장이 끼워져 있는 게 전부인 샌드위치, 정체를 알 수 없는 튀김과 감자튀김 등 먹으면 오히려 몸에 안 좋을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아이들이 이런 정크푸드를 너무 잘 먹는 것입니다. 제이미 올리버는 신선한 채소와 고기가 들어간 제대로 된 레시피로 건강식단을 만들어줬습니다.
허브로 맛을 낸 닭다리구이, 스파게티, 미트볼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손색 없는 급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기존에 먹던 너겟이 더 맛있다며 제이미 올리버가 만든 건강한 급식을 외면합니다. 이미 기름에 튀긴 음식에 입맛이 길들여진 아이들은 재료 본연의 맛을 낸 건강한 음식을 거부한 거죠. 제이미 올리버는 각종 기름 덩어리와 고기 껍질이 뒤섞여 소시지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며 아이들을 설득했고 아이들도 건강한 식단을 따르게 됩니다. 그 후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급식을 바꾼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들의 변비가 해결되고 천식과 피부 알레르기 등 건강상의 이상 증상이 깨끗이 사라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급식 혁명을 통해 개선이 되나 싶었던 것도 잠시 일시적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글로벌 커뮤니티에 올라온 영국 학교 급식을 보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몇 년 전 영국 BBC에서 영국과 한국 학교 바꾸기라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 발표했을 때도 영국 학교 급식 수준이 그대로 드러나고 말았죠. 그러나 이 다큐멘터리가 발표되자 많은 학부모들의 탄원이 이어졌는데요. 그러자 영국의 한 학교 이사장이 한국의 영양사를 채용했고 이로 인해 영국의 급식 문화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인 영양사를 채용한 학교의 학생들은 예전과 다르게 급식 시간을 기다리게 됐을 뿐 아니라 학생들의 수업 태도마저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의 뱃속이 편안하고 맛있는 음식으로 채워지자 몸의 변화가 생활의 변화를 만들어낸 거죠. 이 학교의 긍정적인 변화는 입소문으로 퍼졌고 많은 학교들이 한국인 영양사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급식을 맛본 사람들은 쌀밥과 같은 고탄수화물 음식을 먹는 아이들에게 김치와 같은 발효 음식은 장 건강에 굉장한 도움을 준다. 게다가 알록달록한 초록색 야채와 생선이 단백질 레벨을 향상시켜준다라며 한국 급식의 완전성을 극찬했는데요. 실제로 한국 급식은 총 열량과 영양소를 치밀하게 계산해 식단을 구성합니다. 게다가 전면 무상급식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즐거움을 위해 랍스터나 스테이크, 각종 국수 요리 등 다양한 특별 메뉴를 구성하여 급식이 아니라 잘 짜인 요리 수준으로 준비하고 있죠. 심지어 위생과 운영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 각 시도교육청이 주관하는 위생점검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실시하는 분기별 위생점검, 학부모와 일반 시민 지자체가 연계한 점검이 학교뿐만 아니라 납품업체들까지 감시하니 믿고 맡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급식을 책임졌던 한국인 영양사가 영국 학교로 왔으니 학교 급식이 완전히 다른 식사로 변모하는 것도 불가능이 아니죠. 이 사실이 알려지자 한국인이 피부가 좋은 이유가 그들의 식습관과 음식에 있는 것 같다며 한국인의 식습관을 부러워하는 댓글들도 넘쳐났습니다. 한국에서 우리가 학교를 다니며 그다지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학교 급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은데요. 다른 나라에 실제로 가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한국만큼 음식이 다양하고 풍부한 나라도 없다고 하죠. 그만큼 입맛이 까다롭기로 유명하기도 한 곳이 바로 한국입니다. 그래서인지 외국인들에게는 이러한 반찬의 다양함과 급식의 문화에 대해 각가지 다양한 반응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도 한국의 다양한 음식 문화가 어떻게 발전할지 기대가 됩니다. 외국인들도 이러한 다양한 음식을 맛보는 행복함을 느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도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이슈친구였습니다.